확장된 3차원적 데이터가 순식간에 평행 우주식으로 층층이 쌓이면서 패턴을 추출하는 거죠. 거기다 엄청난 정확도와 엄청난 신속성을 확보한다. 너 이해 못했지? 아 근데 엄청 대단한 걸 알겠어. 시간 시계 확장이야. CNN은 평행 우주식 확장인데 이 RNN과 CNN의 원리를 생체학적 구조물 전달하고 싶어. 탐색 알고리즘에 대한 새 루트를 드디어 내가 찾아냈다. 인간과 로봇과의 감정 교감의 핵심은 바로 패턴 인식이지. 인간의 감정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패턴을 시켜서 캡처해내느냐, 이게 바로 관건이야. 그러면 인간의 감정 중에 아예 시간 축의 3차원 확장이라면 CNN은 그냥 무시 확장인데 이 RNN과 CNN의 원리를 생체적 구조로 해석해야 할 수 있지. 안 씹었나? 네, 근데 그 선생님 앞에 놓고 안 씹었나요?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좋았대요. 네, 잘 되네요. 네, 다음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